좀 가만히 있어, 엄마. 아무 말 하지 마, 이제부터. 진짜, 이제 진짜 그만해. 아, 됐어, 임마. 알았어, 해. 그래갖고 2분 있다, 여기. 요즘 만나고 이제 혜린이가 와가지고 원래 나는 이제 엄마 아빠 이제 어버이날도 이제 며칠 전이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방송에서 여러, 한 두어 번 얘기했는데 지금 그 퇴행성 관절염 2기이세요. 원래는 이제 인공관절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심하지는 않고 연골이 뭐 찢어졌나 해가지고 그 상태로 계속 다닌 거야. 이게 원래는 이렇게 완충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무릎뼈랑 이제 종아리뼈랑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연골 자체가. 그게 없으니까 이게 뼈끼리 부딪힐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게 뼈가 휘었어. 이게 점점 이게 무게를 많이 받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아예 연골이 없어졌으면은 인공관절을 끼면 되는데 그 경골 그거 맞는 거 같아. 경골인가 뭐를 이제 절제를 해가지고 한 3, 4개월 정도 이제 그 해야 되는 뭐 그게 철심 뭐도 박아야 되고 보조기도 차야 되고. 그래서 이제 엄마는 이제 오늘까지 지금 출근하시고 일은 이제 못하지 이제. 일은 못하고. 그리고 이제 그 관절염은 완치가 없대. 엄청 늦출 뿐. 엄마 이제 수술도 들어가는데 그 전에 한번 이제 그 밥 먹자고 장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어집 데려가가지고. 그래서 혜린이도 원래 혜린이 오는 줄 몰랐거든. 오혜린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있더라고. 아, 내가 몇 시인지 모르고 오늘 일찍 깼잖아. 빨리 오면 좋으니까 내가 기다리는 건 싫으니까.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자고 있더라고. 왜? 야 너 오늘 엄마 아빠 보러 안 가? 가. 근데 2시까지던데 나 그때 몇 시인지 몰랐어. 아 빨리 와 지금 가게. 왜 지금 가? 그러나. 아 빨리 와 빨리 만나기로 했어. 알았어 지금 갈게. 오니까 1시였어 나 여진이 만나고 있을 때. 갑자기 전화와. 여진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. 오빠 어디야? 택시에서도 잔듯. 나? 여진이 있는데? 그러니까. 왜? 나 얘 잠깐 보러 왔는데. 우리 빨리 간다며. 아 빨리 갈 거야 지금 이거. 근데 너가 너무 빨리 온 거야. 알았어 자고 있을게. 얘는 지금 일단 자는 게 중요해. 일단 자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알았대. 자겠대. 그럼 여기서 자고 있을 테니까 올 때 깨우래. 이제 오혜린 깨우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장어 먹고 이제 엄마 선물이나 하나 사줘야겠다. 어버이날 기념으로. 오늘 엄마랑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엄마가 이제 무릎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절뚝이면서 걷더라고. 무릎이 다치면 반대쪽 다리도 다치고 그리고 거기 넘어가면 허리도 다쳐.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보면은 몸이 엄청 안 좋고 막 다치시고 막 허리도 굽어있고 그러잖아요. 어느 병 하나가 시발이 돼서 그렇게 돼요. 많이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좋아지려고 보통 운동을 하는데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해서 더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없이 마이너스밖에 없는 거지 그 뒤로는. 우리 엄마가 지금 약간 그런 상태예요. 운동으로 이제 안 되고 운동으로 플러스가 이제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밖에 안 돼 지금.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인데 오늘 이제 쩔뚝거리는 엄마랑 걸어다니면서 내가 느꼈던 게 진짜 리얼로 중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어. 진짜 엄마 아빠 말 진짜 잘 들으세요. 진짜로. 내가 오늘 계속 걸어다니면서 엄마를 보면서 느낀 거야. 진짜로. 어버이날이라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해드리고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 돼. 뭐 나이 들어서 후회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잖아요? 나중에 다 돌려받아요. 이제 엄마가 말을 안 들어요. 나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임. 나 뭐 후회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다 떠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을 안 듣잖아? 그럼 나이 들어서 엄마 아빠가 너 말을 안 들어. 진짜 이게 후회는 맞지? 후회돼 나도. 너무 말을 안 들어. 아주 호되게 돌려받고 있어. 눈물이 싹 가시노. 아니 진짜 리얼로 하는 말이야. 내 감동 내놔? 에? 울고 있었다고? 아픈 엄마를 보면서 너무 막 슬퍼가지고 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걸.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내 말 좀 들어! 후회를 하긴 하지. 후회는 맞아. 후회는 한데 그쪽 방향은 아니고 아 내가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어서 지금 내 말을 안 듣나 보다. 내내 엄마랑 같이 걸어가면서 내가 다리 아플 때 병원 가라고 했어 안 했어? 아니 왜 가라고 할 때 안 가다가 병 나니까 이제서야. 아 더 큰 병 만들어가지고. 아 저는 뭐 어렸을 때 말 안 들었죠.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.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악으로 안 들었어. 뭐 합법 불법을 나누긴 좀 그런데 학교를 안 가버리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약간 뭐 엇나가거나 하면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뭐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. 뭐 교칙을 완전 어겨버리거나 막 이런 거는 안 해. 그런 거는 정말 안 해. 난 12년 개근했고 내 친구들 다 펴도 나는 담배 안 폈고 심지어 나는 고3 11월 달 12월 달에도 나 술 안 먹었어. 교칙 근데 수가 하느라 늦잠 자서 수능은 안 보. 불법은 아니지. 내가 게을러
몰랐을 뿐 수능 못 본 건 그거는 엄마 아빠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극악무도한 불효 중에 불효에는 안 들어가지. 어쩌면 내 인생을 조진 거일 뿐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모 나는 내 가슴에 타카질이었어. 수능 못 본 건 내가 줬댐. 그래놓고 엄카로 골든벨을 울렸었지 이게 맞나? 어차피 군대라 뭐 못함. 그거는 진짜 너 마음대로 쓰라고 먼저 말한 건 우리 이미혜 여사님임. 그 정도까지 쓰질 쓸 줄은 몰랐지롱?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놈이었을 뿐 말을 들은 거야 어쩌면. 정말 엄마와의 그런 혈속을 지킨 거죠. 난 그 정도 아주 몰랐어. 나 미안해 근데 그건. 마음속으로 깊이 미안하지만 엄마 말을 너무 잘 들어버린. 너무 가슴 깊이 새기고 너 군대 가기 전에 마음껏 써라 하면서 싹 카드 아직도 카드 색깔이 하얀색이었어. 딱 준 거 잘 썼을 뿐. 오늘도 백화점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빠 선물도 사줘야 될까 어버이날 겸사겸사 해가지고 그래서 아빠 거 사려고 하는데 엄마가 계속 옆에서 겐세이 아 너네 아빠 이런 거 필요 없다고. 아 아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 그냥 돈으로 달라고 그러고 자꾸 막 아 막 옆에서 자꾸 그러는 거야. 자기는 좋은 거 하나 사놓고 내가 옆에서 엄마 아 그만해 내가 알아서 내 돈 쓰는 거고 내가 혼자 가서 돈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돈질을 한다고 욕 나 두 달 동안 싸웠잖아 엄마 아빠랑. 그것도 아니고 이거 엄마 아빠 해주겠다는 건데 내가 아 좀 가만히 있어 엄마 아무 말 하지 마 이제부터 진짜 이제 진짜 그만해. 아 됐어 임마 알아서 해. 그래놓고 2분 있다 이게 2분도 아니야 한 42초? 아 진짜 42초 있다 얘기해. 또 똑같이. 아 진짜? 아니 내가 방금 42초 전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. 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걸. 이렇게 복수를 와, 나 어렸을 때 얼마나 이 천추의 한이었으면 이렇게 복수를 할까. 와 어렸을 때 말 진짜 잘 들을걸.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. 지금 중고등학생들 진짜 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얼마 없겠지만 정말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. 너네 진짜 후회한다. 진짜 명심해라. 진짜 너네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주아인마 와서 진짜 쓰러질 수도 있어. 진짜 꼭 말 잘 들어라. 진짜다. 형이 얘기 삼촌이 진짜 내가 겪은 거야. 오늘의 겨운 부모님 말을 잘 듣자. 돌려받기 싫으면 팩트예요.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일본을 가고 이제 엄마가 이제 많이 심심할 거야. 우리 엄마가 이제 그 퇴원을 다음 주 목요일인가 하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좀 최대한 안 심심하게 해줘야 되니까 좀 야방도 좀 늘리고 엄마한테 마크를 알려주진 않고 그 컴퓨터를 이제 하나 해가지고 우리 엄마 또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사연 보내고 하는 거 라디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 엄마가 엄마한테 좀 하라고 하고 싶은데 엄마 이제 부끄러워서 안 할라 그래. 아이 됐어 됐어 뭘 그걸 하냐고. 옛날 얘기지. 솔직히 아들 된 입장에서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. 그것마저 말을 안 들어.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세요. 천추에 복수당한다. 말 진짜 겁나 안 들음. 병원 가라 그래도 안 들어. 아 심심할 수 있으니까 뭐 컴퓨터 그거라도 하라 그래도 안 해. 어렸을 때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정말 잘다 12년 개근하고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공부 못한 거지 안 한 건 아님. 과외 존나 받고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지 항아리 밑창을 깨진 않았다고. 내 뇌 밑창은 이미 깨져 있었고 아무리 넣어도 흐를 뿐. 그거 제외하고는 엄마가 뭐 공부하라 그래도 놀러 가고 축구하고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사실. 그렇게 하면은 그땐 좋아요. 그렇게 유유자적 살아가겠지 31살 때까지 나처럼. 그러다가 대충 한 26-27살 때쯤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슬슬 말을 안 듣길 시작합니다. 부모님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는 없지만 내가 얘기하는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게 뭐 내가 엄마 아빠한테 하기도 싫은 반매라고 시키는 거 아니잖아.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잘 되라고 아프지 말 어? 엄마 아빠가 공부를 시켰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들었던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익숙한데? 그럼 더더욱 더 확실하죠. 그럼 진짜 똑같잖아요 저 어릴 때와. 그럼 들으셔야죠 어머니 아버지. 본인들이 겪으셨잖아요. 말 안 들으면 얼마나 복장 터지는지.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에요. 엄마 아빠 복수하지 마세요. 시사빵꾸.